시외버스 부당 요금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를 맡은 이경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승객들이 그동안 과다한 요금을 내서 피해를 입었고 버스업계가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외버스 요금은 운행 거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군산, 익산을 오가는 노선의 경우 1970년대에 터미널이 옮겨졌는데요. 네. 익산이나 군산으로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운행 거리가 그만큼 짧아졌고 당연히 요금도 내렸어야 합니다. 전주터미널이 1973년에 옮겨졌으니까 무려 44년간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이죠. 네, 1970년대면 정말 오래전 얘기잖아요. 네. 이 긴 세월 동안 승객들이 낸 부당요금이 뭐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던데요. 네, 이들 노선은 소위 말해서 황금 노선으로 꼽힐 만큼 승객이 많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금이 최대 600원 내렸는데 승객이 하루 평균 5천 명 안팎인 걸 감안을 해보면 버스업계가 연간 많게는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아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넘게 받아왔으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수백억 원이라는 그런 추정도 가능한 거죠. 네. 뭐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버스 요금은 전라북도가 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전라북도는 뭘 했나요? 버스업체와 전라북도 모두 몰랐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노선이 한번 정해지면 거리 측정은 다시 해보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데 전라북도가 업체의 신고에만 의존해 수동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업계도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껏 지내온 것인지 의문이 있는 대목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부당 이득금 규모가 상당한데요. 네. 뭐 회수나 처벌에 대한 움직임은 없나요? 우선 업계가 부당 이득을 받아오는 동안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라북도의 관리감독 책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장과 후폭풍을 가능한 줄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잘못된 요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경우는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해야 받아낼 수 있어서 절차상의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업계와 행정의 잘못이 분명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큰 사안인 만큼 전라북도의 책임감 있는 사후 대책이 요구됩니다. 네, 이경희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